현재 뉴미디어그룹 딜루션의 대표이사시고 숭실대학교의 겸임교수로도 또 후학 양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장우석 교수님이라고 아마 이 밴들이 이미 또 형성이 돼 있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2009년 뉴욕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디스트릭트 홀딩스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예술 중심의 미디어 아트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예술의 융합 프로젝트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박수로 우리 IT쇼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장우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했던 그 성영석 씨가 설명해 주셨던 부분들이 너무 단어들이 새롭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성영석 씨에게는 힘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낯익은 그런 단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세 가지의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IT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과 같은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조언을 드릴 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여러분들이 IT에 관련돼서 어떤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한 그런 해답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이 IT 융합 시대에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할지에 대한 그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했던 고민을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의 가장 큰 최대 관심사와 고민은 과연 그린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될까? 그 당시에 군대를 전역을 하고 과연 내가 포토샵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플래시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역시 그 분야와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여전히 기술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융합시켜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했던 그 고민, 어떻게 보면 100년 전, 200년 전에 여러분들과 저의 선배들도 동일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 미술을 하는 화가들이 집에서 항상 정물화만 그렸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밖에서 풍경화를 그리고는 싶었지만 물감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물감이 굳지 않도록 하는 그런 컨테이너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풍경화를 그릴 수가 없었대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풍경화를 실제로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화학이라든지 물감을 어떻게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당시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던 기술이나 미디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파인아트 페인터들이 남들보다 먼저 풍경화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드렸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프로세싱이라고 아세요? 프로세싱은 최근에 혹은 뭐 근래에 디자인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굉장히 디자인 쪽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오브젝트나 이미지를 프로그래밍으로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많이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존 마에다라는 예전 MIT에 있으셨던 교수님이 가르쳤던 두 명의 제자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존 마에다 교수님이 이렇게 서문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교수님,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까요? 즉, 교수님, 제가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 자,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너무나 쉬운 영어죠?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들에게. Do both, 둘 다 해라. 자, 여러분들이 둘 다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자, 근데 새로운 변화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 수백 년 전에 저희 선배들도 그랬지만 그것이 쉽게 그냥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적용했다고 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즉, 돈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느 분야인가 적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거나 필요성을 느꼈을 때만이 바로 그것이 수익으로 발생이 되고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2010년이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극장 관계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가 되질 않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사가 되질 않는데요. 자, 2010년, 2009년을 기점으로 극장에서 판매하는 티켓의 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콜라나 팝콘을 파는 그 매출은 변화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극장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상권, 커피숍, 뭐 예를 들면 편의점, 책방, 예전에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던 극장 주변의 상권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던 것이 바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어요. 약 5, 6년 전만 해도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착한 친구, 나머지 2명은 정말 못된 애들이에요. 귀차니즘에 빠져있는 친구들이죠. 자, 그러면 제가 미리 2시간 전에 극장에 가서 표를 예매를 합니다. 그리고 극장표 3개를 예매를 하고 나머지 2명의 친구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뭘 하죠? 전 착하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거나 빵집에 가서 빵을 먹거나 단돈 5,000원이라도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친구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넌 역시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며 아직 오지 않은 한 명의 친구를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5,000원을 소비를 하죠. 그렇게 극장이라는 어떤 공간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일정한 소비를 해야 되는 공간으로 과거에는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상권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 오실 때도 톡으로 뭐 왔어? 뭐 어째서? 해서 바로 입장을 하셨고 영화도 저는 신촌에 있고 내 친구는 강남역에 있다고 하면 그래 우리 종로에서 영화를 보자. 그러면 거기에 무슨 극장으로 가자. 가는 길에 한 명이 역시 저처럼 착한 학생은 꼭 필요합니다. 그 친구가 포인트를 획득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예매를 하고 좋은 좌석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굉장히 동일한 시간에 만나서 표를 요즘에는 뽑지도 않죠. 그대로 바코드 검표원 잘 찍히지도 않는 그거를 찍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일정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어야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스마트한 라이프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게 돼요. 그런데 제가 IT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이 IT를 공부를 하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나? IT를 왜 내가 하는 삶에 접목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은 좋은 아들, 딸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 이런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어머니,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해주세요. 이 변화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느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축에 있어요. 자, 이러한 극장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극장에 가시면은 스티커스라는 사진 찍고 사진 날리고 하는 플랫폼 보셨죠? 이 플랫폼이 기획이 돼서 시장에 나오게 되었던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한 공간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고자 이 플랫폼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전에는 상시 1년, 2년 일정한 공간에서 인터랙티브한 미디어 플랫폼이 사람들에게 전시가 되었던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는 돈을 가진 그 집단이 이 새로운 뉴미디어를 이 시장에 사용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2009년부터 이벤트를 통한
일정한 공간에서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프로젝트지만 이벤트나 쇼나 캠페인을 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디어와 융합이 된 그런 비즈니스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삼성 프로젝트, 삼성 모바일의 삼성 Z라는 이 프로젝트는 제가 한국에서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함께 진행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큰 대형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랑 실시간 기반의 제스처, 그리고 그 안에 기술을 충분히 이해한 그런 콘텐츠가 합쳐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캠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과연 이 프로젝트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됐던 부분이었죠. 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싱가포르, 런던, 그리고 베이징, 전 세계 4개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바이를 제외한 다른 4개국 MC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MC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제가 갔었던 두바이에서는 MC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신체 구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스처 센싱이 손을 집어넣으면 돌출된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로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비행기의 장비를 다 싣고 두바이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인식이 잘 됐어요. 양손을 뻗으니까 양손이 인식이 되었죠. 그런데 또 머리가 포인트가 하나가 더 인식이 되고 배가 포인트가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몸의 쉐입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베리에이션을 개발해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경험도 부족했었고 이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 용감하기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 쇼를 할 때는 배에다가 복대를 하고 머리에다가는 굉장히 매트한 왁스를 바르고 자켓은 적외선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반사율이 가장 적은 굉장히 어두운 자켓을 입어서 이벤트를 약간 이렇게 진행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앞쪽에는 실제 홀로그램 이미지가 있고요. 관객과 MG 사이에,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오브젝트들은 실시간 손 제스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예전처럼 짜여진 형태의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최초의 프레젠테이션이 됐었죠. 그 이후에 인터랙티브 퍼포먼스라는 분야도 적용을 해서 홀로그램의 그런 기술도 양면 홀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게 됐었어요. 자, 하지만 2009년부터 했었던 가장 그 큰 노력들 중에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프로젝트는 티파니와 함께 진행을 했었던 하이퍼파사드라는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IF 커뮤니케이션 어워드 2011년 5개 광고 부문에서 1위의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말 불가능했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는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의 꿈, 티파니 상자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티파니라는 그 회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까요?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는 여자를 만들지만 티파니는 여자를 완성시킵니다. 그런 굉장히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고, 정말 티파니라는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여성의 꿈을. 여성들의 꿈이 뭐예요? 빌딩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완전 휩싸여 있는 그런 빌딩을 나에게 선물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건가요? 맞다고 말씀하시네. 자, 저 매장은 티파니 플래그십 스토어가 일부분이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코엑스몰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프로젝션 매핑을 하고 다이아몬드로 전체 건물을 매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현재 보고 있는 저 공간은 베이징에 있는 CW3 빌딩이지만 이제부터 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서 보게 될 가상의 공간은 티파니의 아침에서도 나왔던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옆에 티파니 본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공간이 과연 현실인지, 저 안에 있는 공간이 현실인지, 내가 있는 공간이 가상인지 헷갈리는 그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경험, 기술은 숨기고 사람들에게 메시지와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었던 거죠. 이 안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좀 더 달라 보이느냐? 기술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의 벽에 프로젝터를 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투시에 대한 시차를 활용을 해서 건물 안쪽에 이미지가 맺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법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셨던 그 어떤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보다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2009년부터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2012년이 되었는데 이런 미디어와 IT 융합 비즈니스가 굉장히 정체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전시를 가건,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디어 장비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터, 그렇죠? LED 디스플레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는 꿈의 디스플레이는 뭐예요? 저 홀로그램 이미지처럼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스타크사에서 그 보여지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향후 10년에서 15년 이내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장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런 것을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발생되질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홀로그램을 경험을 하고는 싶은데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미디어 회사들은 그 기술이나 어떤 장비들을 굉장히 대단한 기술로 포장을 하고 일정한 공간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야만 홀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비싼 비용을 주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업주의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소유하고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고 그런 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전체적인 뉴미디어 시장은 정체기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 그것이 예를 들어 홀로그램이라면 그 미디어 기술을 선 공유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갤럭시 탭, 많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서랍 방식으로 꼽기만 하면 그 컨텐츠가 홀로그램화 되어 보이게 하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원리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걸 포장하고 꽉 쥐고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블랙 바탕에 찍어서 이미지 얼굴을 넣게 되면 여러분 얼굴을 홀로그램으로 책상 위에다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앱으로 만들어서 공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의 문제는 뭐예요? 들고 다니려면 이렇게 사각형의 큐브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패드나 여러분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처럼 위에다가 꼽아서 얹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냥 아이패드 케이스를 들고 다니듯이 위에다가 미디어 확장을 시키고 그 안에 컨텐츠든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교육 컨텐츠, 의학, 예를 들면 빅뱅의 어떤 트랙에 10개의 곡이 있다면 마지막 트랙은 아이패드를 홀로그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홀로그램과 다이알로그의 합성입니다. 마지막 트랙은 빅뱅이 홀로그램으로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트랙이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즐거운 경험인가요? 그렇죠? 자, 이걸 꽉 붙들고 돈을 몇 천만 원씩 받아서 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술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무리 좋은 IT 기술도 결국은 뭐가 된다? 동이 되죠. 동.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잊혀진 것들. 자, 이 IT에서 잊혀진 분들은 누구예요? 60대 할아버지.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혹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향수, 잊혀진 기술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들도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덧붙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새로운 홀로그램을 만드는 게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과거에 잊혀졌던 것들 그리고 없어졌던 것들을 기술로 재탄생시켜서 그들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들도 분명히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능 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자석 디스플레이라고 과거의 옛날에 쭉쭉쭉쭉쭉 뒤집어지는 광고판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인데 현재는 이것을 생산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한 곳 혹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즉 이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잊혀진 제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60대 계시는 대기업의 사장님이 뭔가 건물 로비에다가 미디어 그런 어떤 설치물을 놓고 싶어요. 그런데 LED나 프로젝터는 너무 싫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작품의 가치가 있는 제품을 놓고 싶어요.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건 싫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뿌려주는 그리고 미리 프로그램된 어떤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주는 온, 오프 개념의 플리핑하는 닷입니다. 네. 구름도 나오고 뭐 실시간으로 오늘 날씨가 맑은지 뭐 몇 시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사람이랑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사실 이걸 보면 LED도 아니고 프로젝터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히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사실 기술 자체가 굉장히 로우 데이터일 수는 있지만 정말 재미있게 참여하고 내 감수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모두 다 제시를 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어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IT와 융합 산업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절대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